아니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입에만 물고 있어도 양치가 되는 신제품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뭐 말이 뉴스 기사지 기사를 빙자한 광고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제가 본 것도 광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참 신기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사용해보지 않아도 결과를 알 것 같지만 뭐 재미로 그냥 웃고 넘어가는 영상인 거죠. 오늘은 전자동 소니금파 전동 칫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전반적으로 매우 어설퍼 보이긴 하지만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칫솔 역할을 하는 실리콘 브러쉬, 음파 전동기, 충전 케이블과 무선 충전 받침대,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실리콘 브러쉬를 보면 수많은 작은 돌기들이 달려있는데요. 이 부분이 치아 전체를 자동으로 양치해주면서 99.99% 박테리아를 제거해준다고 하고요. 식품 등급의 실리콘을 사용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설명이 그런 거고요. 실제로 사용해봐야 효과를 알 수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전동기는 음파를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물이 닿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 그런지 방수 등급은 얕은 물에 침수가 돼도 방수가 가능한 IPX7입니다. 양치를 하는 제품인데 방수 등급이 이 정도가 안 되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중국 제품 중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은 믿음이 통 안 가서 방수 테스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 방수는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음파 진동을 살펴보면 분당 5,000회에서 15,000회 정도의 음파 진동으로 양치가 되는데요. 보통 음파 전동 칫솔의 진동수가 3만회 정도니까 일반적인 음파전동 칫솔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생각보다 기능이 좀 많은데요. 강도는 강력 모드, 소프트 모드, 잇몸 마사지 모드 총 3가지로 변경이 되는데요. 전동기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순차적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치아 미백 모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전동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이 치아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죠. 와, 이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이 제품은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무선 충전 받침대가 들어있어서 제품을 올려두면 1시간 반 만에 풀 충전이 됩니다. 다른 제품도 충전이 가능할까 싶어서 살펴봤는데요. 전동 칫솔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아쉽게도 다른 제품은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실리콘 브러쉬를 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보였는데요. 뭐 한번 해보죠. 실리콘 브러쉬에 치약을 골고루 짜주세요. 이것만으로 간편하게 양치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실리콘 브러쉬를 물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45초 동안 전자등 양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 사용해보는 제품 형태라 살짝 긴장이 됩니다. 사용 소감을 말씀드리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양치가 된다는 느낌도 전혀 없고요. 기계만 계속해서 떨리는 느낌입니다. 치약을 그냥 물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구매를 할 때부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뭐 그냥 돈 버린 거죠. 굳이 기능을 찾아본다면 잇몸 마사지 효과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미백 효과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유사한 제품을 보셨다면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오늘 이유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